달걀과 감자 삶기 과정을 알아봅시다. 달걀을 삶는 방법과 순서를 알아봅시다. 달걀, 냄비, 소금, 식초를 준비합니다. 달걀을 깨끗하게 씻습니다. 냄비에 달걀을 넣고 달걀이 잠길 정도의 찬물을 붓습니다. 달걀이 잘 깨지지 않도록 약간의 소금과 식초를 넣습니다. 전기 레인지에 냄비를 얹고 불을 켭니다. 물이 끓기 시작하면 5-6분 정도 더 삶은 후 불을 끕니다. 달걀을 찬물에 담근 후 건져냅니다. 감자를 삶는 방법과 순서를 알아봅시다. 감자를 깨끗이 씻고 큰 감자는 2등분으로 자릅니다. 냄비에 감자를 넣고 감자가 잠길 정도의 물을 붓습니다. 약간의 소금을 넣어줍니다. 감자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약한 불로 뜸을 들입니다. 감자가 익었는지 젓가락으로 찔러봅니다. 젓가락이 부드럽게 들어가면 감자가 잘 익은 것입니다. 익은 감자를 접시에 담아냅니다. 이 밖에도 삶기 과정을 이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에는 시래기나물, 국수 등이 있습니다.